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9분. 이제 막 일어났고요. 오랜만에 브이로그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주말에 여행을 갔다서인지 조금 피부가 탔고요. 체지방 상태라든지 몸 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체중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4분. 첫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끼니는 마이 프로틴 바고요. 이걸 지금 먹다가 영상을 남기는데 이렇게 먹고, 평상시에 보여드렸던 아침 주스, 마, 바나나, 견과류, 우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라만시 한 잔. 거의 요즘에 9대1, 8대2 정도로 타서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잔 먹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가슴 운동 혹은 어깨 운동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거는 가서 몸을 풀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8분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제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스터제를 요즘에 최근에 안 먹고 있다가 다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먹고 있거든요. 요거는 마이프로틴에서 나온 마이프리 2.0이라는 제품이고요. 금요일날에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카페인 양이 좀 적어서 조금 약하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펌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요 제품 마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콜라 맛이라 그러는데, 그냥 탄산이 빠지고 단맛이 조금 강해진 듯한, 약간 한약 비슷한 맛도 좀 나고요. 뭐 그렇게 먹기 역하진 않은데,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XT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마시고 오늘 그러면은 어깨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 시작할게요. 영상을 끄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면은 아미노산 타서 운동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더워서 최소한 한 800ml 정도는 물이 있어야 운동을 그래도 편안하게 마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운동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눈대 정도 대충 탑니다. 그러면 자,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시작합니다.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아, 신타보다도 딸기 맛은 정말 스트로베리 크림은 신타식스보다도 훨씬 맛이 자연스러워요. 초콜릿 브라우니는 신타식스한테 줬음. 근데 와, 스트로베리 크림은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난리나요, 난리나.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 아니, 신타식스도 맛있어요. 근데 딸기 맛은 신타식스 딸기 맛보다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거기에 스트로베리 크림이라는 맛이 맛있더라고, 제 입맛에. 예, 마이 프로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마치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고요. 현재 시간 1시 47분입니다. 두 번째 끼니고요. 일하면서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없어서. 주말에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정리하는 개념으로 고구마 한 250g에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훈제 닭가슴살이고요. 해동해서 그냥 바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12분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계속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지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좀 주말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다이어트식으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자전거도 좀 한 30분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2분이고요. 오늘 세 번째 끼니. 오늘 약간 다이어트 식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두콩밥이고요. 현미밥, 소고기 뭇국에 닭가슴살 100g, 그 나머지는 김치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하고요. 8시 37분이고 마지막 끼니는 요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고요. 단백질 보충제는 마이프로틴 임팩트 웨이 아이솔레이트 스트로베리 크림이라는 맛이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요거 두 스쿱 하고 그리고 고구마 많이 먹진 않고요. 요거 하나
한 200g 정도 되는 거 요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알파맨 요거 하나 먹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깔라만시가 이제 요거 조금밖에 안 남아서 이 안에다가 그냥 탄산수를 넣어서 마실 예정입니다. 어우, 위로 물이 솟구쳐 올까봐. 자, 이렇게 해서 탄산수를 이 안에다가 넣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진하게 먹는, 중간에 배터리가 나와서 깔라만시 이렇게 해서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단백질 보충제 마지막 끼니고요. 단백질 보충제 임팩트 웨이 프로틴, 마이 프로틴의 임팩트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스트로베리 크림 맛 두 스쿱, 그리고 고구마 150에서 한 200g 정도 될 것 같고요. 비타민은 알파맨이라고 마이 프로틴에서 나온 거 이거 먹어볼 거고 하나만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운하게 탄산수 깔라만시 탄산수 한 2:8 정도로 해서 요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